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여기 참석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발표문은 이번 탄핵 결정문에 대해서 법리적 관점에서는 우리 김평욱 변호사가 바로 그 다음날 발표한 아주 명문의 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에서 발표한 오늘 이 문장은 참 좋은 문장이고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해서 그걸 뭐 실탄으로 만들든지 폭탄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많이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온 점에서 이 제2차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됐는데 당면 과제에 대한 생각과 장기적 관점이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면 과제에 집중을 해서 장기적 목표를 잊어서도 안 되고 그게 거꾸로도 안 되는데 저는 3월 10일 이후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이 생겼느냐. 이 결정문을 읽어볼 때마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 결정문. 3월 10일 결정문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읽어보면은 아, 이 결정문은 언젠가는 뒤집어버리겠다.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첫째, 사실이 엉터리예요. 사실관계가 엉망입니다. 왜곡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판결문도 사실을 기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종창이라는 이 아주 특종으로 유명한 기자가 딱 잡아가지고 한 네 개의 핵심적인 사실이 이건 사실 왜곡이다. 또는 거짓말에 가까운 거니까 해가지고 고위성의 이성으로 헌법재판관 8명을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 혐의로 요 고발장인데 또 오늘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정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엉터리 결정문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100만원 신청하겠다. 그러나 집단소송을 하자. 변호사도 아닌 사람, 오태희 변호사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하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각자 10만원씩 부담하자. 해가지고 지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딱 하면은 저쪽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아닌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고소장을 주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놓으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답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이 틀렸는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결정문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결정문을 쓰는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탄핵 쿠데타의 주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탄핵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하나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탄핵 쿠데타입니다.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쿠데타지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헌법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도 이게 쿠데타예요. 이것은 우리가 규정하면 됩니다. 탄핵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중간중간에 표절이 있습니다. 표절. 그 송평인 논설위원이 동아일보에 어제 쓴 논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창호란 재판관이 아주 오만하게 사자성은지 뭐 성현의 말씀을 한자로 된 걸 인용을 했는데 한자 번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아니 이런 게 결정문에 들어가면 됩니까? 결정문은 우리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문장론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사실관계로서 완벽해야 되고 법리상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 쓴 운동권 대학생이 쓴 경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그대로 두면은 효력으로 본다면은 이 결정문은 대한민국에 박힌 대못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므로서 한국의 주류 보수층을 수급 반동 세력으로 보는 결정문이 효력을 지금부터 발휘합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촛불혁명, 4.19혁명, 5.18을 잇는 촛불혁명으로 우리 역사 속에 가운데 놓으려고 할 테니까 이 대못을 뽑지 않으면은 이건 정권 차원의 이야기와 다른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느냐 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가장 유력한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문에 대한 분노가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화냐 대한민국이냐 이번 선거의 주제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화냐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나가자. 지금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보수 단일화는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보수 단일화는 저절로 되지만은 안철수까지 단일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자 대결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국민이 단일화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공산화냐 하는 것을 놓고 투표율을 높이는 일대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 작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크게 진 이유는 투표율입니다. 비박 친박이 아주 보기 싫은 공천 갈등을 한 달 동안 보여줬어요. 또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짜증이 있는 데다가 투표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데다가 내가 안 나와도 뭐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 겁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투표율을 90%까지 올리는 일대 캠페인을 벌리려면은 첫째 이 결정문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다음에 이 선거가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실탄을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논리를 다 갖춘 분들이 선전, 좋은 선전 모토라든지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되는 것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어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uphill battle입니다. 기울어졌어요. 누가 기울게 만들었냐?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 중에서도 조중동, SBS, 4대 종편. 이 사람들이 이번 탄핵 사태를 만든 주범입니다. 주범. 한국 역사상 이런 언론의 편향성은 전례가 없습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바로 8대 0을 만든 거죠. 이게 어느 쪽에서 있느냐? 절대 보수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쪽 편에 서 있습니다. 언론 대책 없는 선거 대책은 그냥 공정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그러나 언론은 가장 약한 골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신종 양반들이 있는, 양반들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양반은 누구냐?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특권층입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표를 얻자고 하는데, 제 같으면은 이 5대 특권층의 특권을 깨부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 없을 겁니다. 특혜도 있죠. 5.18 유족, 세월호 유족, 민주화운동 했다고 보상받은 이게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을 어떻게 잡느냐, 다 잡을 수는 없다면 가장 나쁜 짓한 언론 한두 개를 우리 태극기 부대의 힘이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을 힘으로 안보기 운동을 해가지고 신문사를 거의 망하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집중력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신감을 생기죠. 태극기 집회는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 집회가 제도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은 그냥 집회를 끝납니다. 좌파들은 웃습니다. 백날 해봤자 그게 뭐 축제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언론사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오보와 조작과 날조를 한 기자들은 언론사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정도의 잘못을 공직자가 했으면 다 파면 아닌 구속 아닙니까? 기자가 무슨 특권입니까? 그리고 족벌 언론이란 말은 좌익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족벌 언론은 죄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족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족벌이 선동하면 안 되죠. 족벌이라는 것을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족벌 선동 언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극기 집회의 힘을 조금 파괴력이 있는 공정력이 있는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번 여기 참석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는다고 하니까 누가 이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이 질문장을 줬는데 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보수 세력이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 말도 아닌 걸로 저렇게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를 가려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현재로는 시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의 자리가 있으면은 여러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할 기회도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비서단 사례가 1997년에 있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을 폭로하는 문서를 접수시켜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시켰어요. 이것은 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밀란이 난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결정한 건데 김태정 검찰총장 따라갔습니다. 저는 박근혜 수사 이 자체가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사는 저는 선거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기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놓고 그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든 수사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